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저희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또 힘이 있으신데요.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저는 아산시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한번, 아산시요?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 토지 가지고 계신 거고요. 토지의 네네. 주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아산시 인주면 아산시 관암리, 인지면, 네. 관암리 네. 251-1번지요. 251-1번지 토지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보유하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5, 6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토지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네. 알겠어요. 자, 저희 아산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던 토지이고요. 향후 전망이 어떠인지, 또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매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상무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아산에 좀 부동산이 되네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과거에 좀 투자를 해놓으신 건가요? 네, 거기 이제 산업단지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 그래서 투자해놓은 해놨거든요. 예. 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그런 거 있다고?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 그래요. 아는 사람 있으면 좋죠. 자, 일단 좀 조언을 드리면 뭐 다른 거보다 이 인주의 좀 장점은 근처에 이제 부동산들이 뭐 한창 투기 바람이일 때가 있었어요. 네. 이뭐 아산이라든가 그리고 뭐 송악 이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 바로 위쪽에 이제 평택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평택에 보면 뭐 근처에 제가 오늘도 이제 호재 얘기해드리는 이런 서해선 라인의 안중역세권 호재 그리고 시청자님 인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주역이 어쨌든 새로운 역을 내놓겠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면 시청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뭐 일자리라든가 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저런 호재가 있는데 대기업 관련된 산업단지거나 아니면 국가가 주도 면밀하게 좀 주도하는 거두 가지 산업단지 호재는 상당히 좋지만 그 외의 산업단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할 때좀 시간이 좀 장기로 걸릴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여기에 계신데 뭐 애초에 현대 관련된 이런 자리는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고 그럼 차후에 이런 물가 주변으로 일자리가 이래저래 생긴다는 건데 근데 결국은 기업들이 막 미친 듯이 막 들어오고 투자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플러스적인 요새 그리고 이런 인주역이 새로 생긴다는 플러스적인 요새 요소 이두 가지만 봤을 때는 투자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기간이 우리가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봐도 괜찮은 게 토지거든요. 왜? 값만 많이 오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오래 걸린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소식을 듣고 어쨌든 잘은 하셨는데 아쉬움이 뭐냐면 이런 가속도가 개발이 더 붙어야 되는 거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인주 역세권이 역은 생길 수 있겠지만 역세권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역 생기면 뭐다 좋은 줄 알아. 막 서울처럼. 이게 큰 착각이야. 역이 들어가고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돼야 오르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서울은 이미 도심 속에 이미 옛날에 지어놨고 그걸 통해서 주변의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가면 개발이 빠르지만 이런 시골 동네들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024년까지는 보셔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잘 이겨내셨고 한 2년은 좀더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아, 그럼 2년 후에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까요? 예, 2년 후에 시청자님이 마음에 드시는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매도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보다는 후년은 돼야 그때 시청자님이 좀 원하는 값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주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거는 아직 뭐 없지요? 아직은 없죠. 아, 이거 역은 만들게요.
근데 사람들이 김칫국 먹는다 그러죠? 네. 김칫국 먹다가 걸리면 큰일 나. 여기 들어간다고 반드시 예. 역세권 개발이 동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이해되세요? 네. 네.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가 많은데. 그렇죠. 없네요. 저도 기대돼, 저도. 인주역 주변에. 네. 근데 사업성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왜? 네. 여기에 말고도 다른 게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